자, 오늘은 쉴드를 낙하산을 만들어 볼수 있을 오늘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줄을 새끼손가락에 한 개를 걸어주세요. 그리고 이 나머지 한 개를 여기다 걸어주세요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걸 한번 당겨주세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당겨줬죠?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이 줄만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이 줄을 또 당기시고 그럼 이렇게 꼬일 거예요. 그럼 이 손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말. 자, 이해가 안 되실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을 벌려주세요. 이 손을 벌려주시고 이 두 개를 여기에 넣어주세요.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그냥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 보이시죠? 그러면 여기 바깥에 부분 말고 여기 안에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부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려주세요. 내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어요. 근데 이 팔에 끼는 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이 항법을 이거 이렇게 이 손은 남고 이 손 이 두 개 손은 들어가게 하고 이 손을 옆으로 하고 여기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까짝이 이걸 당기면 이렇게 낙하산 나와요. 이 앉으실 분이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. 제가 한번 엄청 빨리 해볼게요. 시작.